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바쁘신 분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뭐 이런 그 방송을 오늘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에 이민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시고 또 이메일도 많이 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송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커뮤니티에 알리고 또 커뮤니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한 것들을 저희도 이메일로도 받고 해가지고 좀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좀 뭔가 알아야지 우리도 제대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오늘 이렇게 처음 방송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담 짬 놓으시고 너무 또 부담 놓는다고 해서 막 방구 뽁뽁 끼지 말고 일단은 좀 자연스럽게 좀 아는 거 질문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맞으니까 우리 소개부터 할까요? 소개부터 정우 씨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네. 어떻게 근데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곤한 얼굴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 이렇게 사갔어요? 아 그럼요. 제가 뭐 15살 때부터 막 인생의 모든 역경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형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나이 안 되니까 저한테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정우 씨부터 해가지고 자기 소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민주학교에서. 뭐 저는 일단은 민주학교랑 낙하색 두 개 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일당배. 네, 뭐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멤버십이랑 뭐 펀드레이징이랑 오르가나이징이랑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네. 이름이 JK? 네, JK. 정우 씨. 김정우. 오케이. 짧게 얘기하면 되지.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희 민주학교에서 헬스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고 지금 뭐 메디칼이나 등록 메뉴 하고 있고 다카 부모님 모임. 매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모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씨. 저는 서은젠이라고요. 여기 민주학교 이민자 공헌이 프로젝트 디렉터이고요. 하는 거 요즘에 하는 거 너무 많아요. 바쁘고 재밌고 요즘에는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서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미용실도 못 가고 이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지. 네. 아,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이아그라 사줄게. 바이아그라. 아, 왜 바이아그라 머리가 아니 그건 만병통치약이야. 하여튼 오늘 민주학교에서 제일 바쁘신 제니 씨, 민주학교에서 제일 안 바쁜 정우 씨, 그다음에 좀 바쁜 경희 씨. 그래서 지금 경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랑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청년들. 그다음에 제니 씨는 뭐 다카 이민 서류 시민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제일 바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 그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이민자들 권익을 이렇게 외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우리 정우 씨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천만 명 앞에서 안 되는 그 잉글리시 콩글리시로 네. 연설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스피치 할 때 우리 저 민주학교 친구들은 계속 꽹가리치고 이러더라. 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보지도 않고 계속 뿡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상처 받았지. 저기 DJ가 특히 계속 앞에서 주도하느라. 아니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 야 민주학교 야 이러는데 아무도 안 봐. 우리 커뮤니티 혼자 계속 얘기하고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라틴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고 아시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아마 연설한 정우 씨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풍물을 막 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안 들렸어. 갈 수가 없더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정우 씨 위해서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풍물 치는 건 익숙해. 근데 사람들이 멈추면 사람들 앞에 사람들도 복치고 그랬거든요. 다 멈추는데 우리만 안 멈춰. DJ만 계속 저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쳐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쳐다보니 큐가 내가 위에서 보면은 한 3천 몇천 명 있는데 다 멈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족학교만 계속 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민족학교 김 맞고 있고. 내가 다음에는 내 무릎 꿇고 앉아서 연설 들을게요. 하여튼 이번 일요일 날 아마 LA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지금 한 50개 이상 되는 도시에서 다 함께 이제 그 국제 이민자의 날 이번 일요일 날이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권익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위 행진이 있었고 우리 LA에서도 이제 그런 행진들이 있었고 아마 1월 14일 날이 아마 토요일 날인데 지금 그 미스터 T 취임 전에 아마 또 한번 크게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거를 이제 새로운 행정부에게 이제 당당하게 알리는 또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지금 제일 좀 저희가 좀 오늘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브릿지. 지금 뭐 하여튼 그 이 미스터 T가 선거 유세 기간에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민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일을 하겠다. 하나는 장벽을 세우겠다. 그리고 서른미비자 분들을 다 추방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 이민도 이제 되게 까다롭게 하겠다. 또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모든 그 행정명령을 다카 포함한 모든 행정명령을 즉각 폐지하겠다. 이제 그런 엄청난 말들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다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인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민주학교에 전화 오셔서 지금 다카가 계속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지금 미스터 T가 엄청나게 지금 추방 같은 것들을 뭐 300만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이 된 상황에서 아주 좋은 그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그 한 2주 됐나요? 1주 됐나? 상원에서 그 상원 그 민주당 의원 딕덜빈하고 린지 그램 공화당 상원 의원이 둘이 같이 이 브릿지액을 상정했어요. 상정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카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서 저희도 많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니 씨가 우리 민주학교 이민자 권익 디렉터이신 제니 씨가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니 씨가 아주 그 몸값이 세요. 시간당 100만 불씩 내고 밖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연설하시는 분인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우리 같은 민초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보노로 어디 밤새도록 또 공부하느라고 지금 눈이 부어가지고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안이 새로 상정됐기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지금 이걸 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확실하게 될 게 이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가 아니라고 파이널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어떤 법안이 상정됐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제니 씨가 간단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해주시고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두 분이 좀 질문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DG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듣는 소식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 바뀔 수가 있어서 사실 그냥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불작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카에 대한 그 다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법안이 법으로 이제 라로 통과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다카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이게 뭐라고 하냐면 provisional protected presence, provisional protected presen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카 있을 때는 deferred action 그런 스타트스였고 그래서 이제 language만 조금 틀리지 practice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 중에서는 3년 그거에 대한 renew에 대한 이제 다시 갱신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낙하가 없는 분들은 이제 옛날 낙하처럼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 나와 있는 기조는 이제 미국에 2007년도 그리고 6월 15일 2007년도 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됐었고, 나이는 이제 신청자는 15살 이상, 그리고 어디냐 6월 생일은 6월 15일 have been born after June 15th. 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어디를 몇 개월씩 나갔다 왔다는 괜찮은데, 뭐 1년 넘게 그렇게 외국에 있었으면은 낙하 신청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가는 그런 기준도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는 분들은 GED를 받고, 그리고 학교를 등록을 함 지금 현재 낙하는 학교에 어디 학교 어디고 등록을 하면은 낙하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아예 낙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많이 이제 몰랐던 부분은 Adult School만 등록하면은 낙하가 신청돼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낙하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에는 계속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추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브릿지 이 상정된 법안 내용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카 자격 조건 그리고 혜택이랑 좀 유사하다는 거,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6세 전에 미국에 들어왔어야 됐고, 그리고 한 2007년 기준으로 계속 미국에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15살 이상 30살 미만 이어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GED 자격을 땄거나, 그리고 특정 뭐 거기서 그 얘기하는 이런 범죄 관련된 것들을 안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카가 됐는데, 그런 분들과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도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다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임시 특별 그런 그 스테러스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이제 다카가 아니라 PPP, PPP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고, 이제 아마 근데 법안 내용에는 3년 이후에 이거를 또 재갱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확실치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체 흐름상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마 3년 정도의 임시 그런 그 보호할 수 있는 스테러스를 주는 거로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좀 경희 씨랑 정우 씨, 우리 뭐 부모님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 좀 질문들 좀 몇 가지 질문, 해주시면. 그만 얘기해봐요. 질문. 오케이. 저기 만약에 다카를 받았어요 먼저. 그래서 4년 정도 2012년에 다카를 받았으면 지금 4년 정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한 번 리뉴했고 두 번째 리뉴를 해야 되는데, 그럼 30세가 지났어요. 받은 건 28에 받았는데. 'Cause past four years, 지금 32잖아. 그럼 못해요 이거, 실적?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조는 나이가 있잖아요. From 16, you come in before you're 16, but as of 2007, 그러니까 2007년도에 몇 살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아. 2007년도에 31살이 안 됐었으면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상관없이. 그러면 네. 다카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한번 받았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 좀 생각하시고 좀 우리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우리 경희 씨 질문 하나. 일단 요거에 대한 정의는 2007년도 기준으로 30이야. 15살 이상 30살 네, 미만. 아니요. 30살 미만. 15살은 내가 오늘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5살이 돼요. Age limit. I see. 그러니까 2007년 기준으로 30살 미만이었으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이 브릿잭도 신청 가능하다. 디제는 안 되고. 안 되고. 오케이. 안 되죠. 나는 딱 한 살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50살이니까. 한 살. 지금 31살인데. 네, 그때 50살이었잖아. 그러니까 딱 생년월일이 I think 1981 생일이 if you're 1981 that's the cutoff. 아, 진짜? June 15th, 1981. June 15th, 1981.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른이라고. 6월 15일.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6월 15일, 2007년도 그 날짜에 아직 31살이 안 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07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0살 이하, 그러니까 30살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30살 이하 분들은 그날에 그 30살 이하였던 분들은 지금 나이 상관없이 브릿지액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좀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게 그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건 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은 브릿지액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15일 기준으로 30살 이하는 모든 이 브릿지액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걸로 이해해야 된다. 우선은 낙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된다. 다 돼요. 현재 낙하인 사람 다 된다. 네. 오케이. 현재 낙하 있는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 경기 질문 하나 하실래요? 브릿지액트가 이렇게 만약에 로로 됐다, 법안으로 됐으면 그 전에 가지고 있고 뭐 리뉴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12월 날짜다. 그러면은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는 만약에 5월이다. 그렇게 될 때는 12월부터 5월까지는 기다려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갱신할 수 있는 사람들, 갱신을 다 하고, 왜냐면 갱신하면 2년 있죠? 2년을 다 다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이 다카 끝난 다음에 PPP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renew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좋죠. 오케이. 시간 상관없이. 그게 다카에서 PPP로 이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제 지금 왜냐면 이게 언제 성장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리뉴하고 이제 2년을 더 앞서서 2년 정도 낙하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PPP로 옮겨요. 아마 이 질문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낙하를 받고 있고 내년 5월에 리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트럼프가 미스터 T가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이걸 완전히 다 폐지시켰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낙하 받는 사람들도 다 폐지를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만약에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1월 달로부터 다카는 일단은 폐지가 되는 거, 일단은 중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5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죽으라고 싸워서 5월 달에 브릿지액이 통과가 됐다. 그리고 미스터티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은 4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공백은 있지만, 5월 달에 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PPP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는 상황인 거고, 그쵸, 맞는 거예요? 틀리면 비싸대게 때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다카고 5월 달에 리뉴를 해야 돼. 근데 미스터 T가 갑자기 정우 씨의 그런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1월 20일 날 취임식 이후에 다카를 그냥 건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카가 유지되고 근데 이거는 임시 행정 명령인 거고 그렇지만 법안으로서 브릿지액이 만약에 상정돼서 바로 이제 5월 달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다카는 유지되고 브릿지액이 상정돼서 그랬을 때는 그냥 다카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럼 이제 5월 달에 리뉴가 5월 달이 끝나고 다시 리뉴를 해야 되는데 다카로 리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브릿지액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브릿지액. 왜냐면 이제 만약에 통과됐으니까. 대통령이 낙하가 이제 낙하를 폐지시키면은 낙하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래서 뭔 상관없이 renew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nobody has it. 그날서부터. 그런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새로 다 everybody new로 시작하는 거죠. new로.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몰라. 네.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정우 씨. 그 질문, 제 질문은 다카 열내지 말고 차분하게 다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리뉴를 해야 되는데 피해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어느 뭐 3개월 정도 본인 얘기지 본인 얘기지 아니 게을러가지고 다카 아니야 좀 남아 있어요 저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비어 있으면 3개월 정도 비었어요. 그때 다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2월 달에 리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 한 10월 달부터 리뷰를 신청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하고, 지금 현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무서워서 못했다 칩시다. 아, 무서워서 못했다. 네, 네, 못할 수도 있다. 있지. 뭐, 만약에 그래서 그럼 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아무것도 안 건드렸네, 트럼프가 됐는데. 그럼 이제 해야지? 될 수 있냐고. 그거.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그게... 벌써 리뉴얼한 시간이 벌써 내 기간이 끝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몇 개월 있다 와서 그걸 연장해달라 그러면은 안 되죠. 원래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괜찮아요. 다시 그냥 다카를 재신청하는 걸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 그런 상황 있는 사람은 와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니 컨퍼런스에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내가 first hour applicant 하지 말라고 recommend suggest를 하고 처음 신청하는 거. 네, 미뉴 하는 것도 네. 그게 pros and cons이 있으니까 너가 결정하라고. 그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만료가 된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3개월 전에 만료가 됐어요. 이제 와서 renew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renew가 아니고 initial application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할 수는 있다고. 새로 신청하는 거니까 안 되죠. 아, 안 돼? 새로 신청 못 해? 지금은 새로운 신청을 저희들이 안 하기로, 안 하는 게 낫다고. 아 그러니까 안 하고 했다가 이제, 네, 나중에 이미 대통령이 된, 미스터 T가 들어왔는데, 다카를 안 건드렸을 거고, 오, 이제 괜찮겠네. 그래서 이따 신청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제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하면. 오케이. 아, 미스터 T가 이거를 전혀 나쁜 짓 안 하면, 다카를 건들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뉴뉴 같은 경우는, 리뉴 기간이 지금 12월 31일까지 리뉴를 했었어야 되면은 보통 9월달, 10월달부터 해서 지금 그치. 딱 카드를 대야 되는데 지금 리뉴 기간을 넘겼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신청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얘기죠. 제니 씨 말은. 오케이.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미스터 T의 아저씨가 1월 20일 취임 후에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일단은,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리뉴를, 제때 못 하신 분들은 좀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게, 이것을 대비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카 신청을 새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놔두고, 2년이 끝나고 나서, PPP니까. 그러면 시간을 많이 이제 이건 가격도 없고 지금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시츄에이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예, 이렇게 브로드 얘기하기는 만약에 그 DUI나 미스디미너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어요? 브리지아크? 그러니까 DUI인 경우에는 엑스펀지먼트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익스펀지먼트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록에서 없애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네. 일정 기간 지나면 기록을 없애야 된다, 본인 스스로. 아, 그래서 제발 DUI 받지 마세요. 아, 너무 속상해요. 경희 씨 술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DUI가 있어도 그걸 기록을 없앨 수가 있어요? 보통?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해야지 기간이 지나면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음주운전 DUI 기록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이 남아있으면 다카를 신청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럼 디나이되죠. 디나이되죠. 예. 리뉴도 안 돼요? 리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형이 갖고 있는 거 그 두 개 없애줄 수 있어요. 내가.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브릿제 같은 경우도 그 이 범죄 기록, 미스디미너, 뭐 경범죄, 뭐 DUI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내용들이 좀 브릿지에게는 어떻게 좀 들어가 있나요? 리젝트 들어가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낙하고 비슷해요. 펠러니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중범죄자는 안 되고. 미스디미너는 되고. 경범죄. 3개. 3개 이상하면 안 되고. 네, 3개 이상하면 안 되고. 3개 이상 안 되고. 굿. 근데 거기 안에 포함 DUI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는 아니잖아요. 예, DUI. DUI는 if you have one, you can't apply. So until you get expunged. 일단 좀. So criminal record 있으면은 좀 누가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 미스디미너 같은 경우도 경범죄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회도 많이 얻고 하다 보면 그냥 젊은 성깔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경범죄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남을 해친 건 아닌데 네. 뭐 가게에서 뭐 했다든지 뭐 지하철을 탈 때 티켓 없이 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범죄로 세 번 이상 돼서 다카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현재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다카와 마찬가지로 중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브릿지액을 신청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우선에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앞서서 아 내가 안 된다 안 그런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학교 다닌 것도 내가 낙하 신청을 이제 조금이라도 1%이라도 희망이 있다 하면 누구하고 얘기를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더 일단은 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전문 이런 제니 씨랑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에 좀 어떠한 일이 있었었더라도 다카라든가 브릿지액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다카 이번에 다카를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나는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벌써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카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이 다 흘러가고 아, 4년 전에 내가 다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맞아. 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네. 그래. 우리가 오늘 시간상 한 질문 하나? 두 개만 받고 오늘 이 방송은 끝내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아, 뭐 이렇게 짧게 해. 시간 이제 벌써 시간 얼마 많은데 지금 일단 그러면 20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브릿지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 질문 하나 먼저 해야지 이 브릿지과 관련된 질문만 받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거기서 우리 오늘 쇼부 봅시다 네. 오케이 이걸 그러면, 맨날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질문 하나만 네. 오케이 그 우리가 지금 다가 2년이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는 뭐 다시 PPP로 되면은 다시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람들은 3년 받아요? 3년 받아요. 아, 그건 좋은 거네. 3년. 1년 느는 거지. 그러니까 나 3년 받았는데 나 다카도 3년짜리 갖고 있어. 어떻게 3년 받았어? 몰라 3년짜리 나왔더라. 그래? 예. 그거 와. 다시 리턴하는 3년짜리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3년짜리 있던데. 요즘 막 그 리턴하라 그랬는데. 그 옛날에. 개무시하고 3년 때는... 계속 갖고 있나 보다. 리턴 해야 돼? 우리 다시 얘기해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진짜? 이런 얘기 하자.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절대로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처리해 주시고. 편집해야 되고. 나중에 오케이. 일단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3년 받고 더 좋은 법이 돼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게 하도록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3년 이후에 재갱신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약간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그 맞나요, 제니 씨? 맞아요. 오케이. 그래 그럼 일단은 뭐 브릿지액을 일단은 우리한테는 희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지금 한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 그리고 우리 아시안계 다카 수혜자도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우리 한인들도 33만 명 아니에요? 2만 5천에서 3만, 오케이. 그 정도 이렇게 우리 많은 거의 이제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이 다카를 받아서 이제 운전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소셜 번호도 받고 남들은 진짜 자기의 그런 꿈과 그런 그 탤런트를 이렇게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됐는데 지금 미스터 T가 당선되고 나서 많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상원 의원들이 이런 브릿지액을 상정을 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브릿지액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이라도 앞으로의 그런 전개 상황,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합시다. 오케이. 정우 씨 한 말씀. 오케이. 뭐... 일단은 저 우리 어제 일요일날 했던 것처럼 랠리 말치 많이 해야 되고 패티션이랑 포스카드도 이제 보내야 되고 계속 이제 리퍼블리칸 티파리 같은 반대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호소도 해야 되고 그거 해야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니드가 해서 여러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이걸 서포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가야죠. 찾아가서 계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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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이제 4월이나 6월
빠르면 4월, 좀 늦으면 6월 안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짜야죠, 같이.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경희 씨 한 말씀. 앞으로 우리의 각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같은 뭐 그 서류 미비자 아니면 다카 부분 그리고 2007년 전에 오신 분들 이후에 오신 분들 다카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조금 확대되는 그런 희망도 조금 이제 바라보면서 네, 네. 그렇죠. 그것까지도 조금 소리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니 씨 한 말씀. 지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흠. 이제 이런 것은 혼자서 이제 단체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제 본인이 낙하받고 좋은 경험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법안들도 그 세네터 컨그레스맨들이 통과를 해야지 투표를 넣고 이제 그게 투표가 다 되면은 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투표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제 리퍼블리킨이면은 가서 꼭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 법안이 이제 투표할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예스라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서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이제 상황들도 설명하고 그러면은 설득감 이런 이야기는 설득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지금 이거 다카 받은 사람들 80만 명이나 있는데 아시안 3만 명이나 있고 그분들이 나와야 돼.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저번에도 뭐 미팅하고 디스커션 할 때 보면은 많이 안 나오세요. 많이 이게 다카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요. 바쁘셔서 그런 건지 걱정도 있으시고 좀 걱정이 되신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나왔고 이제 많이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럴 때 나가서 더 많이 우리가 빨리 밀어붙여야지 이게 되지.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다 뺏기고 또 다시 우리 옛날에 네? 저기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싫잖아요. 누가 또 설거지 똑같이 해가지고 네. 네? 그 서류 그 있는 분들은 일부를 더 가져가는데 일부 적게 가져가잖아. 서류 미자 그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임금도 제대로 못 받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종이 한 장 네? 운전도 이제 똑같이 일하고 또 이제 맨날 숙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지켜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나와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미스터 T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우리를 많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뭐 하루하루 뭐 그 걱정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할 때 제일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때 2010년도였는가, 2009년도였는가. 옛날에 그 드림액이라고 하죠. 연방 드림액. 네, 드림액이 2001년부터 상정돼서 매번 싸우고 해서 2010년도 때는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 상원하지 마. 근데 상원에서 다섯 표가 모자라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민주학교에 우리 다카를 원하는 드림액을 원하는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시스펜 방송에서 이제 한 표 한 표 통과되는 걸 직접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성 반대. 근데 다섯 표가 안 돼서 찬성이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실망해서 울고 서로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 이민자 청년들, 우리 이민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2012년에 다카가 됐고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드림액 아예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올해부터는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올해부터 된 거죠? 올해부터 됐고 2015년 됐고 그리고 뭐 알겠지만 연방적으로 2007년, 2010년도에는 막 샌브라노, 아리조나, 텐세븐데라 그래서 지방 경찰이 누구나 다 show me your ID, ID를 볼 수 있게 하는 연방법이 통과가 됐지만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그냥 이를 악물고 싸워가지고 그게 그 반이민법이 시행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왜냐면 우리 민자들은 그만큼 미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여하고 있고 미국 사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솔직히 뭐 미스터 T의 조상도 아마 유럽에서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독일에서.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왔지만 얼굴 색깔만 틀릴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저희 무식한 백인들 아, 또 이렇게 방송 한번 다시 이렇게 무식한 소수적인 그런 반이민자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민자들에게 감사하고 인간의 어떤 인간애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짜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럼. 살아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죠. 그럼. 우리 아주 그 백인 보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단순히 우리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고 자기의 전통과 역사를 모르는 아주 불쌍한 우리 보수 백인들도 이걸 기회를 통해서 이민 역사를 배우고 이민에 대한 어떤 정신들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알리는 그런 계기로 일단 밀어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14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미스터 T가 취임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아마 더 크게 시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1월 14일 날 거리에 같이 나와서 진짜 우리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를 기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축하고 즐기는 차원에서 진짜 풍선도 들고 아주 그냥 좋은 농기도 들고 노래도 부르면서 신나게 우리가 시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뭐 브릿지 얘기라든가 이민과 관련해서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은 민족학교 웹사이트 krcla.org krc.la.org로 krcla.org krcla.org로 이메일 가시면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좋은 얘기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짧아 이거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아니야 이거 지금 30분 남았어. 자리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30분 남았어. 거의 40분 됐어. 너무 짧아. 아니 얘기하다 보면 긴데 회사 장에서는 너무 되게 안 좋아. 딱 20분 됐어. 다음에 시간 금방 가지?